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한반도 살림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극도로 황폐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73년부터 시작된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면서 살림 면적은 물론 가치 또한 크게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살림은 여전히 민둥산으로 남아서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탄소 배출원이 됐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YTN 사이언스 양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탄소 배출하는 국가들 생각하면 보통 이제 산업화가 많이 진행된 국가들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과 탄소 배출 참 쉽게 어울리지 않거든요.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 한반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남한 지역은 여전히 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네. 북한 지역은 산림 황폐화로 인해서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우유균 교수팀은요,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간 남북한의 탄소 수지 모형을 분석한 결과 이 북한이 2000년대 이후 탄소 배출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분석 결과 1980년대에는 남북한의 탄소 흡수량이 큰 차이가 없었는데 2000년 이후부터 북한은 탄소 배출원으로 전환됐지만 이 남한의 양은 남한 같은 경우에는요 양은 줄었지만 여전히 탄소 흡수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교수팀은요 이 북한은 80년대 이후 산림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고 또 토지 관리를 허술하게 해서 이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탄소 배출원으로 전락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안정된 토지 이용을 통해서 이 건강한 육지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산림 그 황폐화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훼손이 된 건가요?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 북한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산림 황폐화가 진행된 나라입니다. 네. 이 북한의 산을 보면요, 사실 나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헐벗은 상태인데요. 네. 뭐 언뜻 보면 녹색이 보이는 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나무가 아니라 관목이나 잡초밖에 없는 이런 산입니다. 이 북한의 산림 훼손은 이미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걸알수 있는 정도인데요. 2012년 봄 외신에서 찍은 평양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이 녹색의 산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산림과학원이 인공위성 사진을 판독해본 결과 북한의 황폐 산림은 1999년 163만 헥타르에서 2008년 284만 헥타르로 크게 증가한 걸볼수 있었습니다. 네. 이 전체 산림 면적의 32%에 달하는 엄청난 수준인 건데요. 이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민간단체를 통해서 묘목을 기르고 병충해를 방제하는 기술을 북한에 전수해왔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는 그 북한의 남산이라고 불리는 평양 용악산에 잣나무와 상수리나무 30만 그루 심기까지 했지만 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대북 산림 복구 지원 사업이 2009년 이후로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남북 관계가 좀 한반도 산림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사실 조림 사업을 하는 것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북한도 좀 산림 황폐화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최근에 나오는 이 정보들을 보면요, 북한에서도 산림 황폐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 3월 2일이죠, 북한의 식수절이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식목일인데요, 네. 이 식수절을 맞아서 북한은 산림 조성 사업이 나라의 부강 번영을 위해서 중요한 애국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나무 심기 사업을 독려했습니다. 노동신문 또한 모든 산에 나무를 심는 사업은 전체 인민이 나서야 성과적으로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2년 전 식수절에서 한 군부대를 찾아 나무 두 그루를 심은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이 북한도 산림 황폐화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 산림 복구 지원 사업이 재개가 된다면 정치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커 보이는 면인데요. 이 그럼 국립산림과학원 박경석 박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비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색에 관계없이 북한의 산림 녹화 사업은 계속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산림 전문가들이요, 북한의 심각한 산림 실태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토론회들을 가졌다고 또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중순에 있었던 한국과학기술산림원은요, 환경단체와 관련 산림 관련 기관들, 뭐 학계 등이 이제 참석한 가운데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한 한반도 생태 통일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네.
주제 발표에 나선 한 재미 환경단체는요, 이 북한이 여의도 면적의 5,700배가 넘는 산림에 나무가 없는 이 민둥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심각한 산림 훼손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이 지정 토론에서는요, 전문가들이 이 북한의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이 남북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요. 실질적인 산림 복구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럼 이 재미 환경단체 이춘호 사무총장과 강호상 서울대 교수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산림 실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이렇게 문서상으로 안 나왔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열악하죠. 열악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러한 데이터보다도 당장 그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북측 산림 협력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북측의 산림 현황, 즉 지금 어떤 상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측의 어떤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국제 회의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군요. 네, 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남북한의 산림 협력 재개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들었는데요. 좀 네.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도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조림 사업을 돕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인데요. 네. 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요, 산림 자원 조성의 기초가 되는 주요 조림 수종에 대한 이 종자 생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활성화 방안 안에는요, 이 북한의 산림 복구용 종자 관리 계획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산림청은 지난 10년간 한해 평균 약 2만 헥타르 면적의 조림을 하기 위한 40톤의 종자를 생산해 왔습니다. 특히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 산림 복구용 종자를 늘리기로 이번에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기존 뭐 쌀이나무나 오리나무 등의 이 사방 수종에서 북한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경제수나 유실수 종자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재 15종 약 12톤의 규모에서 20여 종의 약 30톤 규모로 확대 저장하겠다는 건데요. 이 새로 구축할 종자 비축 시스템을 북한 산림복구용 종자 저장과 연계해서 상호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는 북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우리나라 산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탄소를 흡수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계속해서 좀 산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나무를 좀 심더라도 탄소 흡수원으로 조금 더 효과가 큰 나무를 심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네, 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산림과학원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조사를 연구를 했습니다. 네. 지난 40년간 전국 3천여 개의 숲을 조사한 결과 이 산림 단위 면적당 연간 10.4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12년에 발표한 표준 탄소 흡수량에 따르면요,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이 무려 6.6kg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1년 동안 이 승용차 한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모두 상쇄하기 위해서는 소나무 17그루가 필요한데요. 네. 네, 1년 동안 승용차 한 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2.4톤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크기의 30년생 소나무 숲은 승용차 세 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겁니다. 이 표준 탄소 흡수량은 나무가 광합성으로 흡수한 이산화탄소량에서 호흡으로 내뱉고 남은 탄소가 나무에 축적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잰 값인데요. 네. 나무 전체의 바이오매스는 물론 나무 주변의 토양과 낙엽이 흡수한 것까지 측정해서 정확도를 굉장히 높인 수준입니다. 네. 이 표준 탄소 흡수량은 올해 2월 이 탄소 흡수원 유지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서 효율적인 산림 경영에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표준 탄소 흡수량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또 과학적인 조림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국내뿐 아니라 황폐화된 북한의 산림 복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정치적인 문제로 푸른 백두대간을 되살리는 사업, 더 이상 멈춰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